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기본학습 준비물에 이어 오늘은 그 외에 서랍 속에 이제 준비해야 될 학용품이랑 그리고 사물함에 넣어둘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입학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학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실내화죠, 실내화. 실내화는 보통 그 고무로 되어 있는 에바 소재로 되어 있는 되게 말랑말랑한 그런 실내화를 굉장히 많이 사옵니다. 그거 굉장히 싸서 어머니들께서 이제 뭐 자주 실내화는 바꿔줘야 되니까라고 생각해서 갖고 오시는데, 사실 그 실내화 같은 경우는 작아서 갈게 된다기보다는 좀 뜯어져서 이제 교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에바 실내화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렇게 구겨지면 옆부분이 굉장히 잘 찢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뒷부분이 굉장히 잘 닳는데 그런 경우에 좀 많이 미끄럽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런 에바 실내화들 애들 실내화를 잘 보니까 바닥에 여기 뒷부분만 특별히 이렇게 약간 미끄럼 방지로 이렇게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 그런 실내화를 갖고 오기도 하고, 혹은 이런 실내화 여기가 지금 뒷바닥이 그 에바 소재보다는 훨씬 이게 좀 미끄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안전할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실내화를 신겼어요. 그래서 어머 그리고 또 에바 그 소재의 실내화를 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화가 찢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한 번씩 집에 가져가서 세탁을 하시잖아요. 보통 한 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은 실내화를 집에 가져가서 금요일마다 가져가서 이렇게 세탁을 해오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실내화를 학교에 보내놓고, 1년이 가도록, 전혀 이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실내화를 이제 애가 이제 빨아야 되는지, 혹은 작지 않은지, 혹은 찢어지지 않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이게 찢어진 실내화를 신고 다니다가 애들이 이제 휘청거리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걷다 보면 발이 빠지기도 해서 약간 넘어질 뻔한 하는 그런 일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화는 2주에 한 번씩 집에 가져가서 빠는 것은 위생 문제도 있지만, 우리 아이 실내화가 혹시 발에 잘 맞는지, 작아지지 않았는지, 혹은 찢어지지 않았는지 이제 그런 걸좀 확인을 해서 그래서 갈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내화 주머니는 실내화 주머니를 꼭 가방과 세트가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실내화 주머니는 가방을 세트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실내화 주머니는 학교에 보통 걸어놓고 다녀요. 집에 이걸 일일이 다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걸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그런 에코백 중에 하나를 들고 와서 그냥 넣어두면 됩니다. 저는 이거 안에 이렇게 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아, 이거 실내화 주머니 하기로 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사용을 하는데, 이게 좋은 이유는 실내화 주머니가 좀 작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 안에 운동화가 굉장히 이제 쉽게 쑥쑥 넣고 빼기가 굉장히 쉽죠. 운동화를 넣고 빼기가 굉장히 쉬워서 이런 실내화 주머니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냥 걸어놓고 있고, 그냥 금요일에 한 번씩 갖고 올 때만 좀 들고 나오지, 그 외엔 항상 학교에 걸어놓는 거라,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필통을 이제 보통 어디다가 넣냐면 서랍 속에 이런 바구니를 넣어요. 이런 바구니가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바구니가 그한반 정도 되는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구니 안에 지난번에 설명한 색연필과 사인펜 그리고 가위. 가위를 끈적이는 게 붙었는데 이런 거 금방 떨어지거든요. 얘네 코팅된 가위예요. 그래서 가위랑 풀을 넣고 그리고 필통을 넣겠죠. 그리고 선생님에 따라서 크레파스를 많이 쓰는 선생님들은 크레파스를 개인 준비물로 가져오게 해서 여기에 바구니에 담아두라고도 하십니다. 크레파스를 잘안 쓰는 저는 이걸 사물함에 그냥 놓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서랍 속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한 이게 서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바구니는 미리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구니가 사실 어머니께서 사오시는 게 서랍에 이렇게 높이가 맞지 않아서 잘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바구니를 입학 선물로 그냥 함께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사물함에 들어갈 물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학교에 다 놓고 다녀요. 아이고. 교과서를 학교에 다 놓고 다니기 때문에, 자, 교과서가 1학년 교과서가 국어 가나 들어가고, 그리고 국어 활동이 하나 들어가겠죠. 그리고 수학과 수학 읽힘책이 들어가고, 그리고 봄 교과서, 여름 교과서를 받았고, 그리고 안전한 생활, 서울은 안전한 생활도 주거든요. 이런 안전한
전국에 다 주나? 네. 아무튼 이런 안전한 생활까지 이렇게 해서 이 교과서가 네, 사물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시간표를 보면서 이렇게 서랍에 넣기도 하는데, 사실 1학년은 시간표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 교과서들을 서랍에 다, 네, 국어랑 사용하는 국어과와 국어활동과, 아이고, 막 섞였습니다. 막, 그리고 수학과 수학익힘책 2권, 그리고 통합교과서 하나, 이 정도는 서랍 속에 보통 넣어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때 준비물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물함에 넣었다 뺐다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물함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사물함에 이렇게 세워서 넣겠죠? 세워서 넣는데, 이렇게 사물함에 세워서 넣고, 옆에 그 외에 다른 이런저런 준비물을 넣게 되면 이게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화해 박스를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세워서 한쪽에 사물함에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얘를 넣고, 얘는 수시로 넣었다 뺐다를 합니다. 이 화이트박스보다는 사실 약간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집에 있는 거 그냥 갖고 와서 지금 쓰는 거 약간 더 넓은 화이트박스면 좋겠죠. 이런 화이트박스를 넣고 교과서를 넣고요. 그리고 이제 각 티슈와 물티슈를 사물함에 넣어두고 사용을 합니다. 이제 물티슈는 이게 잘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드시 캡이 있는 게 네, 좋겠고요. 그리고 각 티슈는 얘보다는 사실 이거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반 정도 되는 사이즈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각 티슈가 좋아요. 그러니까 비닐에 넣어서 이렇게 뽑아 쓰는 건몇장 되지 않아서 애들이 금방 다 써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쓰게 되면 엄마한테 다 썼다라고 말하는 걸 아이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이게 다 썼는지 떨어졌는지 잘 확인하는 걸 자꾸 깜빡깜빡 하시죠. 그래서 아예 요만한 각 티슈 하나를 넣고 그리고 물티슈를 하나 넣으면 한 학기 동안 씁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네, 그리고 사물함에 넣어야 되는 게 바로 이 3단 우산입니다. 3단 우산은,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쓰고 갈 수, 아이들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쓰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3단 우산을 사물함에 비치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와서 애가 쓰고 간 날, 그 다음날 반드시 다시 챙겨서 사물함에 반드시 여유, 있게 좀 넣어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고, 그리고 물통 설명을 안 했네요. 그리고 이제 물통이, 네. 아이고, 요즘은 입학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물통을 준비하는데요. 이 물통을 준비하는 이유는, 학교 급식실에 물이 안 나오나? 물못 먹나? 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서울시는 아리수가 나와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네, 전부 다 아리수를 먹습니다. 저희 학교도 원래 정수기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관리도 네, 뭐좀 번거롭고 일단 비용이나 계속 나서 나가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리수로 모든 시설을 다 교체했어요. 그래서 아리수를 먹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혹시 아리수를 먹고 배앓이가 좀 염려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뭐 추운 겨울날 꼭 따뜻한 보리차를 먹어야 된다거나 뭐 여름에는 더우니까 얼음물을 좀 싸주고 싶다. 이제 그럴 경우 이런 보냉병을 준비하게 되죠. 이 보냉병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원터치로 열수 있는 게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돌려서 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돌려서 여는 게 세척이 간단하죠. 어머니들께서는. 그런데 이 돌려서 여는 건, 이 안에 이렇게 굉장히 뜨겁거나 뭐 차갑거나 이런 게 들었을 경우에, 열때잘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열지 못하고 저한테 또 열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열어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잘열수 있다면 이런 걸 보내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는 조금 손에 힘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런 원터치가 좋겠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손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1, 2학년을 제외한 중학년부터, 3학년부터는 애들이 이렇게 들고, 한쪽에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그리고 이 시판, 이 시판 이거 지금 집에 있는 거라 좀 작은데 이렇게 들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도 이 무게를 아이들이 충분히 감당을 해요. 이거 들고 숟가락, 젓가락 잡고 시판 잡고 손에 걸고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데 1학년, 2학년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씩 꼭 3월에 꼭 엎지르는 아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좋냐면 이거 한 번씩 보셨죠? 이거 이 물병 주머니예요. 이렇게 끈이 달려 있는 물병 주머니예요. 그래서 이런 물병 주머니에 물통을 넣고 아이들이 이걸 크로스로 메고 식당에 갑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메고 식당에 가요. 그러면 이게 이걸 메면 이제 손이 자유로우니까
숟가락, 젓가락 잡고, 식판을 잡고, 이게 좀더 편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물병 주머니에 이렇게 크로스 끈이 있는, 그냥 물병 주머니고 반드시 크로스 끈이 있는, 이게 왜냐면 이거 사용하는 이유가 양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니까 이렇게 크로스 끈이 있는 물병을, 주머니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 얘가 있습니다. 얘는 초등학교 때 보면 화일을 준비하라고 많이 하는데, 이건 L자 화일이라고 해요. 이거는 뭘 쓰냐면 여기에 가정통신문을 넣습니다. 학교에서 나가는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학습지나 그런 거 구겨지지 않도록 여기에 끼워서 집에 가져가요. 물론 여기에도 이름표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우체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가져가고, 또 집에서도 어머니께서 뭔가 이렇게 내 확인서라던가 아니면 뭔가 신청서라던가 이런 걸낼때 여기에 넣어서 끼워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아이도 아침에 가방 정리를 하다가 여기 딱 보고, 아, 이거 있다, 딱 꺼내거나, 아니면 그날 뭐 알림장을 쓰면서 통신문이 나갔을 때딱 보면, 아, 보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 뒤늦었지만 어쨌든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고, 그리고 가림판이라고 황철 파일, 이렇게 펼치는 그 황철 파일이 있는데, 그건 요즘 1학년들 받아쓰기 요즘 안 하죠? 그래서 받아쓰기를 안 하고 시험을 못 치기 때문에 그런 황철 파일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 황철 파일은 보통 가림판. 가림판을 준비해 오라고 선생님께서 하시면, 그 황철 파일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빠진 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미니 빗자루 세트예요. 자,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나면 자기 자리 아래에는 자기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이 미니 빗자루를 사용합니다. 교실에 있는 큰 빗자루, 네, 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미니 빗자루를 사용해서 책상 옆에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미니 빗자루 세트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냥 보내시거나 심지어 비닐 커버 그대로 보내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내시는 게 좋냐면, 여기 옆에 고리마다 이렇게 리본을 끈을 묶어줍니다. 끈을 이렇게 묶습니다. 아,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이왜 끈을 묶어줘야 되냐면, 이 책상 옆에 거는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끼워서, 그 책상 옆에 거리에 이게 들어가, 여기 구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걸어줬고요. 그리고 이걸 또 끈을 묶어오라고 그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겹친 채로 하나 묶어주는데, 그러면 이거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책상, 1인용 책상에 이쪽 바깥쪽으로는 책가방을 걸고 안쪽에는 얘를 걸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걸어 놓고 이따가 수시로 꺼내서 내가 활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쓸어 모읍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